이게 놀라운 게 이 미용실에서 이 머리 하는데 40분 걸린대요. 아니야, 거의 1시간. 저보다 더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. 아,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다과를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. 그래서 벌꿀 약과. 네. 먹어도 될까 일단? 네네네. 일단 맛을 보셔도 돼요. 달콤하지 않나요? 맛있어요. 더 먹어도 되나요? 네네네. 아이스크림 살짝 부족한 느낌? 오, 인기가 터졌네요, 지금. 그리고 영지 친구. 그러게요. 네. 감기 걸리셨다고. 여러분, 저는 영지입니다. 원래 제가 화사쇼의 탑4 멤버로 합류하게 될 예정이었었는데요. 제가 당일날 그 당시에 A형 독감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죄송스럽게도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탑3 멤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사쇼 화이팅! 오늘 이제 또 다 이렇게 처음으로 또 뵙기도 하고 릴보이 오빠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한데 맞아요. 저희 예전에도 많이 뵀었잖아요, 그죠?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예전에 그래도 같은 둥지였어가지고 맞아요. 진짜요? 네. 오버헤드 때 한창 긱스로 활동하셨어요. 맞아, 맞아. 되게 뭔가 예전보다 얌전해지신 것 같아요. 저요? 네. 뭐 회사 막 그 뭐라 그러지? 작업실 근처 가면은 저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이래가지고 누구지? 이러고 딱 보면 화사 씨랑 뭐 맞아요. 그때 한참 고등학생이었나? 고3 이때였던 것 같아요. 10년 전이네. 오빠 지금 한 14년 차 되셨죠? 네. 잠시만. 여기서 데뷔 연차로는 오빠가 제일 조상님이시죠? 맞아요. 형 오래했네요. 11? 오래 보이네.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이렇게 차시고 하면 네. 진짜 보이 바꿀 생각도 있어요? 그거 바꿀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이미 한 5년 전부터 잘못 지었다 이거는 한 이제 진짜요? 이제 보이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나이가 됐어. 릴맨 릴맨으로 갑시다.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막내를 맡고 있는 성현 씨 귀엽다 이런 말을 싫어하신다고. 네, 오. 오.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절대 조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귀여워. 이겨내 성현아. 네. 그냥 인정하면 편해. 근데 궁금해요. 왜 싫어하는 거야? 좀 일단,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? 네. 그게 조금 크고 그 제가 하고 싶어하는,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랑 너무 반대여서. 어떻게 보이고 싶어? 강하게? 강하게? 강력하게? 왜 나 귀여운데? 승희야 귀엽지? 절 귀엽다고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? 그렇지. 좀 이게 힙합 하시는 분들이 잘 몰랐을 때는 다 엄청 세고 좀 뭔가 근데 많긴 해요 그런 분들이 많긴 해요. 몇몇 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이미지가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상 만나보고 완전 다 깨부숴버리더라고요. 너무 순둥순둥하신 분들 많고 막 아 난 술 못해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네,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양지로 나온 분들을 만나셔서 맞아. 이미 화사님이 만나신 분들이 이미 천철살인이다 진짜. 이미 양지에서 호흡하고 계신 분들이고 좀 음지 있을 땐 안 그런가요? 음지는 이제 보통 이제 뉴스 쪽으로 빠지죠. 말이 뭔가